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추석, 한가위는 봄, 여름 동안 열심히 일군 농작물들을 수확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대 브리핑에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과를 짚어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위험을 어떻게 넘어왔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막연히 우리 경제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 위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GDP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내수 등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카드 매출액 추이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 2, 3차 확산 때에 비하면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도 K-방역과 재정지원 등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 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113개국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두 자리, 월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 갱신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중입니다. 또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비해 99.6%를 회복한 것인데요. 이러한 고용 회복세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여러분을 위한 회복 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희망 회복 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원하고 10월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9월부터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되었고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속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10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2년부터는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하여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추석 기간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고 계란, 쌀, 소,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4대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과 연계한 추석 맞이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상황 및 백신 접종 진전을 살펴 9월 15일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을 재개하고 9월 말까지 상생 국민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습니다. 10월에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시행하는 등 우리 경제 부문별 경계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발생 현황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야말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실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경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